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어그로 정치가 가관입니다. 어그로 정치를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 등에서 관심 끌고자 자극적이고 악의적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으로 코너에 몰리니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한참 철진한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1970년, 80년대 영국 대처, 미국 레이건 집권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며 사실상 용도 폐기된 정책입니다.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약육 강식의 무대로 재편되었고 막대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면서 국민 경제의 역동성까지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오히려 포용적 국가 모델과 사회적 연대로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평등을 교정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30대 당대표인 이 대표가 미래가 아닌 철진한 과거의 실패 정책을 앞세워 과도한 어그로나 끌면서 우리 정치와 정책의 수준을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로는 한 번 더 짚겠습니다. 1995년 유엔이 여성 정책을 전담할 국가기구의 창설을 권고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37개국이 여성 정책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대표 놀리면 이 세상 젠더 갈등의 원흉은 유엔입니다. 이 대표는 또 통일부 있다고 통일이 오냐면서 통일의 방법은 흡수 통일이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왜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통일부 전신인 국토통일을 창설하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는지, 왜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했는지 공부부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남북은 국가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입니다. 외교 외에도 통일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보수정당의 대표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정책과 철학까지 부정하고 있으니 국민께서 이 대표를 불안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대가 있으니 초가상권을 태우자고 말하는 경솔하고 가벼운 발언은 이 대표의 자질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국민은 과거에서 타임슬립한 야당 대표를, 트럼프를 닮아가는 야당 대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모의 일은 장모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며 옹호했던 사람이 국가를 약탈해 법정 구속까지 된 장모를 언제 그랬냐는 듯 장모 손절에 나선 것입니다. 멤버 유지를 YUJI로 유지로 번역한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역시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음에도 윤 전 총장은 대학이 판단할 문제라며 오만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배우자도 손절할 기세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자신과 주변에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타인에겐 가을서리처럼 혹독한 것이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사 무마 의혹까지 밝혀져야 할 범죄가 산더미입니다. 걸어다니는 비리 백화점 수준입니다. 벼락치기 공부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사진 찍고 저 사람 만나서 악수한다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구수해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 비전이 없는 피해자 코스프레, 정부 저주에만 혈안이 된 모습에 깊이 통탄합니다. 이상입니다.